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고난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피하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쁨과 복이 있다는 고난 방정식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을 기뻐해야 할지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서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며 죄로 인한 고난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까지 심판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집, 즉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더욱 정결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함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며 이것은 장차 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분명히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임재와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나를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할 자로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유혹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깊이 경험할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